아, 그럼 미리 드려. 네. 대배우님, 연기. 안녕하세요. 중계를 한건 아니고요. 네, 비디오 머그 예능 슈터뷰 인터뷰하고 왔어요. 양복이라는 표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양복. 양복.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스트랑 했고요.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나올까? 감스트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아픈데도 그냥 그 친구 참 대단해요. 보면 되게 열심히 해. 매력이 많은 친구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뭐 그 1인 방송 할 때 보면 되게 막 거칠고 막 하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그렇게 착하고 순둥순둥해요. 사람 눈도 잘 못 봐주시고 기본적으로 되게 겸손해요. 돈 많이 벌었냐고요? 돈이야?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네, 감기가 한 일주일째 가는데 링거 맞고 막 그런데도 아직도 네, 좀 아프대요. 그런데도 아주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감스트가 여자 있으면 말 잘 못하더라고요. 주부 앞에 눈을 거의 못 쳐다봤는데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대요. 머리는 한 게 아니라 아,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대충 했는데 다 지금 찌그러졌어요. 머리가 아침에 테니스 치고 인스타도 올리고 머리 봐. 큰일 났다. 빨리 들어가서 감아야 돼. 테니스. 어휴, 뭘 또 하고 오셨구만. 피모. 뭐 내 선물이니? 응? 내 선물이? 응. 야, 소가 핥다는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옛날 분이시네. 할배, 할배. 고맙니다. 갑자기 그 대사 생각난다. 어, 깡패다. 야, 깡패다. 어, 깡패다. 아, 야구해요? 7차전을 갈까? 살 못 빼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고마워. 빠진다는 얘기죠? 머리를 안 감은 게 감고 오늘 너무 밖에 나와 있어 지금 머리는 바람 불고 그래 다 망가졌어. 아, 안 망가져도. 아, 이거 앞에 이것도 다시 새로 따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건 한 거고, 네, 요거만? 아. 물 이상하죠? 물 이상해죠. 이건 뭐야? 아니, 새로 따요. 투데이 했었잖아요. 근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 코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인트로를 따야 돼. 저는 안 늦어요, 원래. 자, 서현숙 치어리더가 목요일에 오는데 과연 두산베어스 우승 치어리더로 오게 될지 FC서울 치어리더로 오게 될지. FC서울은 최용수 감독 복귀 첫 승을 했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인 더비 A매치 끝난 다음에
승리하면 잔류. 부승부도 아이고. 좀 유리한 상황이기도 하고. 인천이 강원한테 눈물의 그 경기. 그날 경인 더비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보세요. 그러니까요. 서울이 말 강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 나오는 게 지금 그렇죠. 풋볼릭스는 그거 뭐 그냥 워낙 많은 일들이 나오는 거라. 국장님이 아니라 슬리피가 지나갔습니다. 예. 슬리피가 누구요? 아, 우리 마피아에 나왔던. 네 인사해서 인사를 했다나. 눈 맞추면 무조건 인사해야죠, 여기 지나가는 분들. 눈 맞추면 인사 안 해요. 우리 여기서 왜 야구 중계를 하세요, 댓글로? 축구는 안 하니까 지금. 유산 누구? 영화 뭐지? 어? GS 칼텍스 치어리더이기도 하네요? 쓰리잡이네? 누구요? 서현수님이요? 네, GS 칼텍스 농구도 하는 거 아니야? 그 치어리더 하시는 분들은 뭐 특정 종목만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계약 때 네. 오르면 뭐 다 하고 배구 그래야 또 농구, 야구 농구도? 아이스하키도 하시고 어, 와, 그럼 몇 출장 와, 살찔 틈이 없겠다. 대구. 고향 오리온스. 농구. 한라팀. 아, 계절별로 그러겠네. 뭐, 여름 스포츠가, 겨울 스포츠가, 그래. 어차피 일은 하셔야 되니까. 그럼 웹서울이 홈경기를 2주에 한번 한다 그러면 그때는 오시고, 나머지는 두산. 야, 하루에 2번 하는 것도 있나? 오, 물어봐야지. 어우, 하루 두 번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니까. 그래도? 그래도 운동량이 상당할 텐데. 할 수는 있겠지만 힘들죠. 그래도, 아, 서서 계속 그, 뭐, 어디 클럽 가서 재미로 춤추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건데. 아, 박기량 씨 고깃집이에요? 근데 고깃집 그 손 많이 갈 텐데. 저 뭐 응원단장 하라고요? 대학생 때도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아버님이.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또. 카메라 나왔어? 아니요. 아, 안 나온 걸로. 뭐, 또 개인적인 부탁을. 아니, 뭐. 생일. 생선. 아, 진짜? 무슨 개인적 부탁이야. 본인 세계관대로 그냥. 민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투투데이 먼저 따셔야 됩니다. 다행히 여유가 있었어, 다행히. 그러면 이제 14일에 뭐 하나 따고 가겠습니다. 형욱이 형 다쳤다며? 허리 나갔대, 허리. 어. 허리 나갔대. 어젯밤에 나도 그렇죠. 어제? 아니 아니 일주일 화요일에 아. 입원했대나?
근데 나도 허리 때문에 고생했죠. 허리는 이제 운동해야 돼. 그거 방법 없어. 칼 대지 말고. 걷기, 걷기. 아마 걷기건 뭐 운동해야 돼. 등산도 좋고. 나도 지금 테니스 치고 나서부터는 허리 아픈 적이 없는데. 나 옛날에 가다 막 쓰러지고 그랬잖아. 허리 아파서. 근데 테니스 치고 난 이후에는 허리가 안 아파. 호주에서 그러지 않았나? 아니야. 저기 그 동남아시아 갔을 때.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기사님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 왜 그러냐고. 경련이 일어나니까. 근데 허리 아프면 정말 그건 진짜, 그게 무슨 증상이지? 나 그런 증상 처음 봤는데.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아! 이러고 막 차 세우고. 아니,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뭐, 앉아있기도 아프고, 그 허리 아프면 정말 끝나. 제가 처음 본 여자님 얘기하네. 진짜 허리 아프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신경이면 뭐냐? 신경이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손도 못 움직여. 허리 아프면 아파가지고 막 몸 떨리고. 제가 요새 테니스 열심히 치면서 진짜 허리가 나아졌어요. 운동하십시오. 저 너희 형욱이한테 운동하라고. 여러분 좀 있으면 테니스 중계합니다. 좋죠. 정의한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치고 왔습니다. 조만간에 테니스 동호회도 제가 출범시킬 겁니다. 자, 요게 첫째 공부 드렸죠? 이제 좀 특별 코드를 또 공통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는데, 멘트 하면 바로 이거 드릴게요. 근데 옆에 인트로가 좀 길어요. 좀 기다려줬다가 큐 주면. 이건 안 해도 돼요? 요 앞에 것도 하고. 이거 끝나면 제가 바로 코드 들어가고. 어쨌든 우리 할당은 또 박선영 아나운서예요. 박선영 아나운서 밑에 갔다가 인 들어가면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본 코너 전에 특별한 날을 맞아서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스페셜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바로 파워FM 22주년 축하 이벤트! 투게더 에브리바디 투투로 이행시하고 22명에게 선물도 팍팍 쏴드립니다. 파워FM 22주년 투투데이 기념 축하 이벤트 투투 아무 말 이... 아이고 이거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돼? 다시 하시죠. 너무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길래 힘들려다가. 아, 대배우가 실수할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이 너무 많았어요. 투투데이라 투런 맞았다고 투사니. 아씨. 자, 이거 이렇게 위원님 일부러 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생각해서 그냥 이게 두 번 힘들으니까 좀 어색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코드 들어가면은 승혜씨만 이거 그냥 힘 빼고. 대잔 70. 쭉 설명하는 방식으로 있겠죠. 여기 쭉 이어가요, 그럼? 여기 삐지 이나 업다운 없고? 파워FM 22주년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 힘주지 말고. 그럼 이거, 여기는 삐지 업다운 없이 그냥. 그냥 쭉 이어가는. 자, 대잔 7. 각종 대기에도 불구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해요? 투게더 에브리바디는 해요? 형 안 하는 거야. 오케이. 잘렸어. 할 거야! 아니, 보니까 이게 힘을 두 번 주니까 이게 너무 어색해지네. 축하하는 시간 투투데이 22분에게 선물 드리는 넉넉한 이 시간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자, 파워 FM 22주년 투투데이 기념 축하 이벤트 투투 아무 말 이행시 대잔치. 각종 커플데이에도 불구하고 배텐을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투투데이 특집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아, 배텐에서는 사전에 베스타그램 SNS 댓글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박문성 의원과 함께 하나씩 소개해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 아니요. 자,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21일 거 들어갈게요. 원 숙보. 페나저의 색다른 해석. 팬이 아닌 아저씨는 빠져. 그런 의미에서 베텐도 페나저. 안녕하세요. 11월 21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땡땡땡. 오늘의 헤드라인은 페나저의 색다른 해석, 팬 아닌 아저씨는 빠져. 신서유기에서 안재현 씨가 재해석한 페나저 뜻이었는데 원래는 팬 아니어도 저장입니다. 원래 뜻보다 입에 더 붙는 느낌도 있고, 그죠? 잠깐만, 슈프림 팀이란. 키스트를 아까 뒤에서 노래를 바꿨는데, 쏘리. 안녕하세요. 슈프림 팀이에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덕분에 배텐이 이렇게 집단 지성의 힘으로 안전하게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배꽂혀 줘야죠. 여기 PD 누구냐 물어보는데. 자, 책임을 지고. 자. 안녕하세요. 11월 21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슈프림 팀 땡땡땡이었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은 팬 아저의 새로운 해석, 팬 아닌 아저씬 빠져. 신서유기에서 안재현 씨가 재해석한 뜻이었습니다. 원래 뜻은 팬 아니어도 저장인데요. 원래 뜻보다 입에 더 붙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배텐 청취자분들은 거의 아재니까 가능하겠네요. 네. 배텐 팬아저. 팬 아닌 아저씨는 빠져주세요. 네. 뭐 팬 아니셔도 들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쿨하고 또 칠한 방송이라 열려 있습니다. 한국 아저씨 중에 팬 아닌 사람 있나요? 배텐? 네, 없죠? 예. 자, 수요일은 비참데이. 솔로들의 비참하고 찌질하고 웃픈 사연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소개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아무 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도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로 말 걸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배텔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활짝 열고 갑니다. 예, 본방을 사셔하시든, 네, 생록방만 들으시든, 아니면 뭐 땡튜브로 대충 클립만 보시든 상관없어요. 저희는 아주 쿨하고 힙하고 칠. 배텔은 칠. 예. 자, 상품 소개해드리죠. 힙해몰에서 마스코트, 티에서 대학 주식회사에서 사세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3251님, 제주도 가서 흑돼지 먹고 왔어요. 솔직히 삼겹살이랑 똑같을 줄 알았는데 맛이 다르더라고요. 오,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 가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삼겹살이 맛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무조건 천상의 맛이죠. 김우석님, 집에 영화 포스터 붙이려는데 뭐 붙일까요? 칠한 디자인 영화 포스터 뭐 없을까요? 오, 있습니다. 근데 포스터는 딱 하나만 붙이면 좀 이렇게 칠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두어 개 정도. 아재들 감성이면 흐르는 강물처럼, 아니면 뭐 천국보다 낯선 국가대표 2 추천드리고요. 예.
아, 가을의 전설, 쇼싱크 탈출. 아, 너무 90년대로 가는 것 같은데. 아, 블루라군 얘기하신 분 있고. 베가놈, 베놈이죠? 예, 베가놈이 아니라. 자, 클레멘타인도 상당히 칠하죠? 네. 알아서 치시고, 많습니다. 예. 근데 꽤 비싸요, 그거. 3512님, 겨울이라 피부가 푸석푸석해서 수분크림을 샀는데 귀찮아서 안 바르고 있어요. 바르라고 일침 좀 날려주세요. 바르세요. 0237님, 목티 많이 입으면 목이 답답해서 목티를 못 입습니다. 친구들이 왜 그러냐는데 혹시 배형은 공감할까 싶어서 문자해요. 아, 저는 목티를 입긴 입는데 그 조금 따가웠다 싶으면 전혀 니트류는 살에 대질 못합니다. 예, 그리고 예, 목토시아라는 분들이 있고 목이 짧은가 봐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목폴라를 하면 갑자기 길 걷다가도 혼자 웃긴 생각이 나면 갑자기 그게 목이 간지러워서 막 벌리고 다녀요. 그래서 그 못 견딜 만큼 막 그럴 때가 있어서 그때는 안으로 접어넣고 막 그렇습니다. 변태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왜 그게 그거죠? 이민우님, 곧 엄마 생신인데 뭐 드릴까요? 학생이라서 5만원 내로 추천 좀요 라고 했습니다. 무드등 어떻습니까? 무드등. 예. 어머니께. 왜냐면 어머니들이 이제 밤에 이렇게 살짝 책 같은 거 보시다가 주무시라고. 휴대폰 배터리는 좀 그렇잖아요.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어, 저도 근데 좀 있으면 어머니 생신이라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배성우 씨 생일이기도 하네요. 까먹었네. 네. 이준서님, 저 지난주 수요일날 고백받고 커플 됐어요. 앞으로 배텐 계속 들을게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엘레이의 L과 A는 왜 이렇게 바짝 붙어있는 거죠? 불편하네요. 버스가 늦게 와서 앱을 켰는데 버스끼리 바짝 붙어서 오는 거 있죠? 불편합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젓가락이 나란히 붙어있길래 불편해서 밥 굶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쫙 지어지는 걸 보면 괜히 불편하고 짜증나시죠? 그렇다면 당신도 프로 비참러로서 자격이 충분합니다. 빨리 사연 쓰세요. 두 개보다 하나가 좋고 붙어있는 것보다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들의 안정감이 든다는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박펠레로 시작해서 찌파치노, 달수씨, 천명배우, 줌통령 등 별명 부자가 된 남자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명 부자는 또 뭐예요? 네, 별명 부자고 요즘 축구 중계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스케줄이 더 바빠진 것 같은데 이거 제 느낌에는 맞는 것 같거든요. 일양은 좀 늘어났어요. 양 횟수나 양은. 횟수나 양은. 네. 네. 아니 근데 뭐 축구 중계가 이렇게 돈이 됐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오히려 지금 더 부자가 되고 계신 게 아닌가. 별명 부자 아니라 쩐 부자가 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 들고. 양복 새로 맞추셨나? 뭐 입금 됐어요. 아니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네. 박지성 선수가 또 선수라고 해야 되나?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 박서방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서방. 밥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박문성 위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나를 잡고. 근데 바쁘다고. 나 그때 2시쯤까지는 잠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볼게. 그런 식으로 박서방을 허술하고 정말 2시 반쯤에 잠깐 왔다가 5분 만에 나 또 강연이 있어가지고 정말 칠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슈스 그 자체. 해버지를 거르는 남자. 아, 걔 왜 그 친구는 왜 그날 연락을 해가지고. 예. 박지성? 걔 은퇴했잖아. 끝났어 이제. 그래서 제가 제보했어요. 강연 때 무슨 강연이든 박지성 다 팔아먹는다.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예. 막 이게 어쨌든 얼굴이라도 보자 싶어서 막 갔어요. 갔더니 앉자마자 하는 말이 요새 다 팔고 다닌다며. 그랬더니 박문성 의원의 대답은 10년 동안 팔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예. 고마워 박지성. 자, 여기다 소리 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지나간 먹거리라고 하시면. 흥민이를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아직도? 아, 그래요?
절찬리에 판매 중이래. 아, 요즘 슬슬 끼워넣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디졸브라고 하죠. 이렇게 작게 이렇게 넘어가야죠.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업계용으로. 속보 박지성, 박문성의 로열티 주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박지성 그 의원이 했어요. 진짜. 아니, 나한테 뭐 좀 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강연에 그렇게 팔아먹으면. 예. 박지성은 제철 음식이라고. 황의조로 환승하게 된 거 아니냐고 하시면 있고. 아이, 좋죠. 네. 아, 황의조에서 훌륭하죠.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두 개가 붙어있으면 불편한 분들과 함께 할 텐데 쌍쌍바가 붙어있는 게 불편해서 불매운동 한다는 분도 있고 휴지가 두 장에 겹쳐있는 게 불편해서 띄어쓴다는 분도 있고요. 그거 다 찢어질 텐데. 네. 자, 강이나 미리 도망가라고 하셨어요. 미래 먹거리, 이강인. 발렌시아 기다려요! 그래서 곧 스페인으로 갑니다. 예. 자,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씩 베텐에서 별명 얻어가시는데 혹시 요즘 뭐 비즈니스 도움될 것 같은 원하는 별명 있습니까? 본인이 이제 워낙 그 매출이 대단하니까 본인이 이제 런칭을 시키면 저희가 그냥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뭐 런칭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현 축구 해설위원 이렇게 좀 불리고 싶긴 해요. 아, 또 가슴 아픈 얘기하기도 하네요. 자, 그건 안 될 것 같고. 네, 라고 울고 계신 분들이 있고. 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현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지난 겨울 9호선 지옥철에서 박펠레님 만난 적 있어요. 베텐 잘 듣고 있다고 인사하고 싶었지만 지옥철 속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러질 못했어요. 아, 그분인가? 아, 진짜 정말 그게 있어요. 막 그 시간이 9호선을 어떤 퇴근이나 네. 뭐 시간에 딱 하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9호선이 악명이 높죠. 네, 뭐 어떻게 손을 못 움직여요, 손도. 그때 남자분이 한 분 코앞에 계셨는데 그분인가? 지옥에서 만난 밀착 인터뷰. 아, 그렇군요. 숨결을 공유했다고 하신 분 있고. 씁씁후후. 김동현님, EPL 라디오 중계라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배성재 캐스터와 박문성 해설인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EPL 중계 아니면 그냥 날씨 중계. 날씨 중계 뭡니까 또? 여러분 비참 중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EPL 라디오 중계 좀 신박하네요. 라디오 중계권만 따로 안 파나? 이거 아니 그렇게 하면 사야 되겠지. 라디오 중계권. 네, 사면 되죠. 합시다. 라디오 중계다. EPL, 아, 그럼 베텐 토요일 방송 10시에 보통 중계가 많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베텐 토요일을, 옛날에 그 70년대 복싱 중계 라디오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템, 레프트. 근데 안 보이고. 축구는 예전에 많이 했죠. 그래서 항상 보면 라디오 중계만 들으면 우리나라 대표팀이 굉장히 잘했어. 맞아요. 상대는 다 어림없는 볼이고. 근데 실제 결과는 우리가 3대0으로 지고. 그렇죠. 이 TV 시대와 라디오 시대의 중계가 또 엄청나게 다르기도 하고. 제가 그 알베르토 들었는데 이탈리아는요. 네. 그 세리아나 축구 중계를 라디오로 하는 게 되게 인기래요. 근데 그게 뭐 그쪽 나라 말은 모르겠는데 1분 하이라이트라는 개념인데 경기장이 동시간에 열릴 때 각 경기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요한 장면을 딱 1분씩만 설명한대. 그걸 계속 돌리는 거야. 자, 지금 뭐 밀라노로 가보죠. 지금 로마로 가보죠. 뭐 이런 식으로. 고육지책이네요. 네. 근데 되게 인기 있는 프로래요, 그게. 아, 그런데 BBC도 비슷하게 하는 게, BBC는 EPL 중계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이라이트 것만 네. 있죠. 그래가지고, 그, 웃긴 게, BBC를 경기 시간에 영국에서 보고 있으니까, BBC 캐스터는 있어요, 현장에. 그래서 캐스터 본인을 비춰주면서 1분, 2분 정도 중계를 하다가 넘기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분위기만 전하고. 그러는 거니까. 예. 아, 박펠레한테 딱이네라고 하시면 될 거. 합시다, 저희도! 뭐든지. 박문성의 1분 중계. 자, 이게 여러분 BBC도 중계권 따내기 쉽지 않은 게 또 EPL이에요. 이렇게까지 평탄화 작업을 좀 하고요. 저희는 고독한 해설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한번 했는데. 그 왜 안 하지 두 번째. 아니 근데 품맥골 현 제작진이 지금 과부하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그 SBS 스포츠 쪽에서 다른 종목 PD들이 정말 불쌍하게 본대요. 쟤네들은 품맥골 팀장부터 막내까지 우르르 몰려가서 다 찍고 다 장비 들고 와서 그날 편집하면서 밤새고 해서 엄청 짠한 팀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품맥골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독한 해설가 자, 코너스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측은 한국 축구대표팀의 호주 원정 A매치 평가전 벤투호가 과연 두 경기에서 첫 패를 기록할 것인지 아닌지. 아니, 저한테 지금 첫 패배를 기록할 건지 질문이 이래요? 뭐, 승리를 이어갈 건지도 아니고 왜 첫 현상 이래요? 왜냐면 지금 현재 박펠레 위원이 2승 중이라 3연승하면 제가 선물 하나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축구,
첫 패배를 기록할지 아닐지. 그러니까 호주 원정에서 두 경기 하잖아요. 네. 호주전, 우즈벡전. 그 중에서 하나라도 질지 않을지. 그렇죠. 현재까지 2승 2무로 11월 A매치 전까지 4경기, 9월, 10월은 일단 안 졌어요. 맞아요. 예. 경기 내용도 괜찮았고. 자, 이거 축구인데. 과연 어떻게. 축구인데. 네. 뭐 붙이지 마요, 앞에다. 세상에 무패행진하고 하신 분이 일단 하신 분 있고. 여러분,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자, 박문성 위원의 선택은? 집니다. 집니다. 아, 이건 너무 진심인데요? 내가 네. 중요할 것도 아닌데, 뭐. 아, 그러면, 디테일하게, 호주전지입니까? 우즈벡전지입니까? 아,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호주전이 진다고 할게요. 그래도 우리가 우즈벡 아니야? SBS가? 그렇죠. 그래, 네. 그럼. 해설계의 마미손이라고 해줍니다. 한국 축구 망해라 한번 해달래요? 한국 축구 망해라! 뭐야, 해설계가. 저희는, 번개 같은 손으로 지금 에코까지 들어갔고요. 아, 이번에, 네, 이게 너무 많이 빠져, 좀. 아, 손흥민, 기성용. 아, 뭐, 또, 김문환도 이번에 부상으로 김문환도 빠졌고. 또 누가 안 오죠? 뭐, 여러 명이 좀 하여튼 변화가 있죠. 아, 장현수도 뭐 이제 제명됐고. 아. 예. 그래서 어쨌든, 네, 뭐, 너무 그 결과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안컵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진다! 난 몰라! 내가 안 하니까! 여러분, 이미 결과를 알고 계세요. 자, 박마미손의 중년 점프.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노번이 노국대. 잘하겠습니다. 아, 근데 마미손이 뭐 망해라 이런 걸 한. 한국 이제, 한국 힙합 망해라. 재밌어요. 아, 되게 빌런 컨셉으로 가는 거. 야구는 왜 맞추는 건? 몰라. 그렇게요? 자, 정우 형도 빠졌구나. 품에까지 한번 해볼만한데. 뭘? 마미손 드래프트도 사실 이게 컨셉이 너무 좋아가지고 적용이 엄청 하기가 좋아. 이렇게 패러디 해가지고 위원님 복면 쓸 수 준비하시죠. 그 올해는... 손이랑 한번 복면 쓰고 했던 게 뭐였지? 아, 그래, 그거 비슷해. 우리가 원조야. 그럼 색깔만 달라. 원조야. 다시 한번 그 사진 한번 바꿔봐. 색깔만 다르고, 그치? 그 조진 작가가 사왔잖아. 그 크리스마스 큰 그림. 네. 여러분, 그리고 박문성 의원이 그 팟캐스트 시작했습니다. 주시은 아나운서랑 이정찬 기자. 아, 그래? 그래서 오늘 첫 녹음을 했으니까. 그리고 비디오 머그. 지금 장난 아니에요. 아, 팟캐스트 있고 비디오 머그도 있고. 네. 지금, 시은이 무슨 죄냐고. 주바페 다 돌아갑니다. 팟캐도 같이 하고, 품맥걸도 하고, 비디오 머그도 같이 하고. 24시간이니까 자는 시간이 있어요? 물어보시면. 저 사람 직업이 무엇인가? 막 자면서도 파악해요. 여러분, 중계 빼고 다 하고 있어요, 진짜. 주식은 노선이 잘못됐다. 자, 돌아가겠습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 보면서 한번 힐링을 해볼까요? 유현덕님. 이름이 유비네요. 이미 삼국지 느낌. 얼마 전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가서 식장 뒤쪽에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신랑이 입장한다면서 제 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제 쪽을 쳐다봤는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인싸의 기분이 이런 것인가? 하고 있습니다. 옆에 서 있다가 등장의 네. 돗자리 장수라고. 아, 그냥 귀 큰 사람 비추고라고 하십니다. 아, 유비? 유비. 네. 아무튼 인싸의 기분. 네.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스포트라이트 이제 얼굴 반쪽 잘리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되게 화난데 그거. 네. 장비 관우랑 노시고요. 1361님. 막대과자데이 만든덤 누구입니까? 막대과자로 때리고 싶습니다. 막대과자로 막 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있는데 이런 그 라임 같은 거 저희 베테는 칠해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네. 장서우님, 화이트데이 때 사탕 뿌린 게 있어서 막대과자데이 때 돌아오겠지 했는데 아이고 하필 일요일이랑 겹쳤더라고요. 아이고 하필이면 딱. 그러게요. 아, 일요일만 아니었으면 받았을 텐데. 화이트데이는 맛있다. 3월이죠? 네, 3. 네.
회수 불가 라고 하신 분 있고 아이고 하필 라고 아니 올해 그걸로 위로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하필이면 일요일이라서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8개월 기다리신 거네요? 네. 어 진짜 8개월이네 8개월. 무섭다 일요일이라서 화이트데이 때 받은 분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 하필이면 아 일요일. 졌지만 잘 싸웠다 다음은요 2025님 맛있는 음식 먹을 때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난다는데 이제는 맛있는 음식 먹을 때면 성재형 생각이 가장 먼저 나요. 하 뒤에 하는 뭐죠? 차단해 주시고 뭐 생각하신다 다행이긴 한데 채팅창에 의학이라고 더럽다 하신 분들 있고 어휴 네. 자, 325님, 점점 추워지는데 내복 사도 될까요? 혹시나 후드티라도 올라갔을 때 내복 보이면 너무 멋없어 보일까봐요. 아, 속옷 메이커 보이는 게 제일 힙한데.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본다, 누가 본다는 거예요? 뭔 얘기 나죠? 거울 때문에 뭐야? 혼자 본다는 얘기인가요? 저스틴 비버나, 채팅창에 비버냐?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냥 비버 그냥 비버 그냥 비버 땜이나 치세요 땜이나 그 나무땜 짓는 비버 네. 저스틴 비버만 가능한 거고 아 저는 근데 비버 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 게 그 제가 행복한 아침 할 때 그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그때도 청취자분들 중에 좀 앞서가는 분들은 저를 좀 이렇게 까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행복한 아침 때 대성재 DJ랑 너무 닮은 동물이 있어서 사진 보내야 하는데 비버가 땜을 쌓고 만족스럽게 있는 표정을 보내서 그래 좀 비슷하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약간 그 지금은 타격이 없죠 뭘 해도 근데 그때는 좀 타격이 있었는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뭔 타격이 있다는 거야? 네? 정신 멘탈 타격 흔들렸어요 그때 고작 그런 거 같고 앞서갔던 분들 네. 네. 지금도 솔로겠죠 그분들? 이혁주님 모쏠이었던 친구가 호주로 워홀을 가더니 여친이 생겼어요.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제 여친은 한국에 없습니다. 헤헤. 그럼 어느 나라에 있니? 하늘나라? 뭐가 하늘나라야 또. 아이 진짜. 네. 답은 호주라고 하신 분들 있고. 근데 마지막에 물어보지? 통일을 꿈꾸는 분들도 있고. 아틀란티스에나 있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캥거루를 각색한 거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네. 달나라. 안드로메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개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고원주님. 눈에 다래끼가 났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다래끼 났네요. 하네요. 스몰토크 쉽네요. 다들 다래끼 추천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근데 가능한 얘기인 게 저도 그 요즘 그 왼쪽 눈밑이 좀 떨리더라고요. 근데 다들 마그네슘 좀 챙겨먹으라고. 아 그렇게 하면 스몰토크가? 네, 스몰토크가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거 다래끼가 한번 났는데 잘못하면 이 양쪽에도 다 옮으면 진짜 힘들어요, 이거. 저 예전에 진짜 한번 양쪽으로 옮아가지고, 예, 네, 한 이틀 동안 어디 못 나갔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스몰 토크도 못하고? 응, 아예 못 나간다니까. 그렇군요. 아, 쌍다래끼. 왜? 불편하다고. 불편하다. 다래끼가 커플로 난 게 불편하다고 하신 분 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래끼 판다고 연락하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자, 다래끼 났는데 집에만 있어서 의미 없다고 하신 분 있고 다래끼 났네요. 이걸 꺼져라고. 자, 다음은요. 공구구이님. 여자들이랑 사귈 수 있다고 해서 암벽등반 동호회에 들었고 주말낮에 도서관도 다녀봤고 아침 7시 광화문 영어학원도 끊어봤고 뒷장거푸집은 레지처럼 드나들고 싱클모트 위스키바도 가봤는데 안 생겨요. 근데 이분이 좀 부지런하신 분이네요. 뭘 어떻게까지 해본 거야? 싱글몰트 위스키바도 가고. 일단 약간 화려한 솔로 라이프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 조금 자랑하는 느낌 있고. 싱글몰트니까 안 생기지. 아니 뭐 더블몰트가 있나요? 네. 아, 그거야 또? 싱글몰트라서 안 생긴다는. 아 여러분 그 싱글은 아닙니다. 아 더블몰트는 없어요. 역시 우리 패밀리야. 네. 상상력이. 아, 역시 블렌디드 위스키를 마셔야 생기지. 예. 자 더블샷을 먹어요. 더블샷. 네. 자 그냥 집에 있으라고 믿고 에스프레소도 더블 먹는다 나는이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자 배구가 듣고 2부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가능한 SBS 배송 대여체. 페넌트 레이스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1등 해놓고 준우승한 나 팀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바로 만나보죠. 김태종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막대과자 데이를 앞둔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남몰래 마음에 품고 있던 여자 직원이 다른 동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며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대화에 끼고 싶어서 은근슬쩍 다가가 말을 걸었죠. 그네들! 아, 이거 뭐가 그렇게 재밌어! 아, 이거 방금 그 최사원이 그 윤사원한테 준 거 그거 뭐야? 아, 이거 뭔데? 그거 뭐야? 에이, 아무것도 아니게 내가 그 주고받는 거 다 봤는데 그거 막대가자지 그거 맞지? 아니 나도 하나만 주라. 나도 뭐 막대가 나 하나만 줘. 아이 나 이거 아 나 이거 자꾸 섭섭하려고 그러네. 아 진짜 아 이거 막대가 나 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거? 아이 나 준다고 해서 그 나 좋아하는 걸로 그 오해하거나 그럼 안 할 테니까 이거 나도 하나만 주라. 아 진짜 이거 막대 과자 아니에요. 에헤 이거 거짓말 그 거짓. 아니 내일 모레 그 막대 과자 데이라서 그 서로 그 생기는 거잖아 그 맞잖아. 아이고 내가 모를 줄 알고. 아이고 다른 사람은 다 주면서 나만 빼고 이거 안 주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나 이 섭섭하네 진짜 이거. 에요 자꾸 달라니까 드릴게요. 자 청첩장이에요. 김대리님은 저랑 하나도 아침에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셔도 됩니다. 진짜 오지 마세요. 막대 과자 대신 청첩장을 주고 간 그녀. 굳이 안 친하다고 확인까지 해주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아 청첩장이었구나. 진짜 오지 마세요. 와, 뭐야? 근데 진짜 오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싫은가 봐요. 예. 라디오 연기상 왜 없냐고. 연기 대상이나 연애 대상에다 꼭 넣어달라고. 채팅창에 와 목소리 긁는 거 봐. 네, 그 여자 이름은 정몽주였다고 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되게 남자 질척거렸네. 네. 문성 형은 축의금 내야 되니 안 가겠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근데 결혼식은 또 축하해 주죠. 그런가요? 아 근데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을 좀 불러야 되는데 정말 싫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죠. 그렇구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네? 나중에 결혼을 하면? 저요?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 결혼을 많죠? 상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두 명 아니죠? 네. 그쵸? 만약에 제가 결혼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뭘 해주시겠어요? 저요? 네. 제가 사회 볼까요? 사회? 야, 사회 보면 축의금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싸. 최악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박문성 의원에게 죽어도 못 보내 노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을 맡겼다가 제가 뭐가 무슨 꼴을 보려고. 그러니까 축가 어때요? 죽어도 못 보내. 축가. 죽어도 하면. 못 보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춘주춘과 함께. 자, 호텔 결혼식이면 많이 안 노는 걸 선호한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이게 숫자 인당 그게 너무 세서 그런가요? 그죠. 객단가가 좀 세죠. 그렇군요. 아무튼 청첩장 뭐 보낸 분이 또 있네요 주변에. 축하드리고. 그러니까 결혼은 철저하게 비즈니스니까. 네. 결혼은 비즈니스다. 철저하게. 이게 축의금은 뭐 분명하거든요. 그냥. 카드 결제도 안 되잖아. 띵원이라고. 아. 예. 아니 그대로 현금이거든. 신여사는 사업 파트너다. 진짜 최근에 네. 저희 신여사께서 매우 진지하게 이러면 안 되는데 꼬만 좀 얘기하고 진짜 그 중통령 얘기한 이후에 그 회원님들이 네. 단체로 문자 왔대요. 아 진짜 그래서 네. 아 이거 얘기 되나? 네.
문자가 와서 너 뭐하고 다니는 거냐 밖에서 요새 무슨 줌통역은 또 무슨 얘기냐 아마. 여러분 베테는 줌심저격 예. 아 펠레형 결혼식 손익분기점 넘겼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중통령의 파급력 대단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아무튼 이게 오늘은 또 결혼은 비즈니스다 사이에 철저하게를 넣었어요 그죠? 결혼은 철저하게 비즈니스다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또 소개하겠습니다 9312님 업무 문제로 회사 노트북 비밀번호를 후배에게 알려줬어요 제 비밀번호는 한글 자판으로 여친 생계라였습니다 창피하긴 한데 여친 소개해주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하... 이거 후배한테 얼마나 창피할까요? 네. 지금 중요한 게 창피한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개해주지 않을까요? 되게 해맑아. 와 진짜 채팅창이 너무 추하다고 하실 분도 있고. 모든 일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네. 다 있어. 너 소문났어라고 하신 분 있고. 창피 그게 뭐임? 긍정감. 앞만 보고 뛴다고 기분도 있고 다음은요 정다운님 비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여자 동기한테 역까지 쉬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 우산 필요 없다며 그냥 우산 주더라고요 이거 크리나이트인가요? 야 엄청난데 이거? 이 정도면 고백 수준인데? 자 가져가세요 네. 이거 마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헌신적인 아내의 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당신 쓰세요. 이렇게. 저는 비를 맞고 감기 걸릴게요. 당신 쓰세요. 의문의 득템. 자, 어린이집은 국공립을 알아보라고 또 하신 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 여성분 머리 다 젖었겠네요. 그죠? 버리는 우산. 해구산도 그렇게 안 준다. 자, 3264님, 전 여친에게 익십당했어요. 읽고 씹는 건 뭐냐며 기분 나쁘다고 했더니 그 이후로 안 익십하네요. 비참합니다. 아, 안 익십이 아니라 이건 차단이라고 하죠. 안 보이는 거. 예. 근데 익십을 당하면 보통 그냥 거기서 끝내고 손절해야 되는데, 그죠? 아, 나의 행위 손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읽고 싶을 남자야? 뭐 이런 식으로 또, 구질구질 질척질척을 한 거잖아요. 그죠? 다 이유가 있어! 아, 오늘 내가 졌다라고 하신 분들 많네요. 너한테 내가 졌다. 근성의 남자.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진짜 찌질하고 추하다. 저희 베텐 그 청취자들, 채팅창 하신 분들 진짜 찌질하고 추하다란 말 잘 안 쓰거든요. 웬만하면. 선을 넘은 분들이 오늘 좀 있어요. 야, 우리도 그렇게 안 해! 막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그래도 전 여친이 있었네라고 살짝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고. 찌질과 비굴의 절정이라고 있습니다. 어휴, 그 강을 건넜어. 패배를 인정한다. 네, 진짜 추. 다음은요. 김인기님. 챔피언스리그 테마송 틀어놓고 축구 유니폼 입고 방에서 나와 거실에서 뒷짐지면 기분 최고예요. 커플 부럽지 않아요. 좋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가족들은 무슨 죄인가요? 가족들도 도피해야 되잖아요. 안방으로 갑시다 우리가. 빠밤박. 여러분 그 슬픈 얘기지만 어쨌든 그 요즘은 스트리밍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에서 보세요. 방에서. 예, 누운 채로. 거실 나와서 보면서 그 부모님들 새벽 3시 반에 걱정시키지 말고. 그러네 진짜. 잼스 몰라가 또 거실이 나왔나 봐요. 우리 자는 척 합시다. 아 진짜 그러네. 이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유니폼 입고. 이런 분들은 이제 어머니께 등짝 스매싱 단계도 넘어선 거예요. 더 이상 그냥. 예. 네, 여기 해봤던 분들 되게 많네. 예, 채팅창에 그 짓은 못하겠다. 근데 나도 해봤어. 좀 갈리고 있네요. 몰입감 진짜 장난 아니다. 라고 하시고. 그래서 무조건 폰으로 본다. 예. 자, 이강민님. 가정적인 남자가 대세라길래 SNS에 요리 사진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SNS 친구가 없으니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뭐 그냥 왜 자꾸 이런 거 보내시지? 아, 이거 비참하니까 보통 요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SNS에. 프로필에 이제 소개 한 줄 뭐 이렇게 넣는 분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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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장용 계정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저장용? 쿨하고 칠해 보이잖아요. 아, 저희는 뭐 마팔하고 뭐 이런 거 없이 저희, 제 개인 저장용 계정입니다. 그렇게 써놓고 계세요. 예. 다음은요. 이하나 사사님. 회색 목도리를 샀어요. 종종 같은 목도리를 한 여성분을 만나요. 커플템이다. 히히.
오늘은 좀 저희가 뭐라고 멘트해드리기 어려운 분들 좀 많네요. 히히. 정신승리 문자가 오늘은 좀 쌓여있는 거. 오늘 요일별로 장르들이 좀 있는데. 네. 근데 히히를 붙였구나 이것도. 슬러시를 했어야 돼. 히히 점점. 회색 목도리. 자 다음요. 박진섭님. 오 옛날 우리 축구선수 이름이네요. 영화표가 두 장 생겨서 여사친이랑 가려고 했더니 보고 싶은 영화가 없대요. 난 보고 싶은 영화가 많던데 이상해요. 요즘 영화 볼만한 거 되게 많던데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지금 한동안 볼만한 게 없다가 쏟아졌는데? 가을 들어가지고 위시리스트가 확 늘었는데. 여사친 나 영화 끊었어. 이 정도면 디폴트 사연. 나 집에서 그냥 혼자 보는데 요새. 너랑은 안 봐 라고 하신 분 있고 영화 알러지 있는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부모님들이라고. 네. 이게 뭐 두 개 커플 템을 마련했다가 안 되면 부모님 드리면 됩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하나 봐요? 이렇게 하시고, 다음은요? 이우빈님, 곧 친구 생일이라서 선물 사놨는데 여친 생겼대요. 선물 안 줘도 된다고 허락해주세요. 저희 보고 허락을 하라는 얘기죠? 아니, 근데 뭐 친구분이 뭐 여사친이라 남친 생겨서 아쉽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인데, 본인이 가지세요. 예. 어머니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베테너들만큼 효자들이 없습니다, 진짜. 저희 전국 모든 라디오 방송 중에 가장 효자들이 많이 듣는 라디오. 그러니까요. 네. 베테너 부모님, 어머님들은 다 그러니까요, 어디 가면. 아, 네. 우리 아들이 한 달에 몇 번씩 꼭 영화표를 줘. 자, 후장인 어른들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엄마의 기마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방송이 저희 그 SBS 낮에 편성표에 보면 가끔 어린이 프로 있거든요. 엄마 아빠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그 다음이 베텐입니다. 엄마 이야기. 아들아 또 김자만 주네. 효도방송. 저희만큼 그 어린이 방송과 비슷한 게 없어요. 저희는 항상 5월을 삽니다. 네. 자 아침마당과 베텐. 효 이야기가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두 개의 방송. 투톱이죠. 네. 저희 채팅창에 뜨끔한 분을 만나요. 나도 김자반 엄마들이었는데. 아들아, 김자반 공장 차렸니? 라고 묻고. 다음은요? 3270님, 집사입니다. 여자 동기가 저희 집 고양이 보고 싶다고 언제 집들이 좀 하라는데. 그린라이트 인정? 좋습니다. 고양이 집사시고. 어떻게, 그, 박문성 의원도 고양이 집사가 되셨는데, 이건 좀 가능성이 있나요? 그린라이트 판독 좀. 여자 동기가 보고 싶다. 네, 여자 동기가 집에 와서 보고 싶다. 너네 집 가는데? 느낌 있네 이거. 그래? 그지. 원래 그냥이면 사진만 보여달라 할 거 아니야. 사진 있어? 원래 다 그랬는데. 길고양이 잡으러 갑니다. 나왔는데. 고양이 키우자. 메모. 어디서 광명이 보인다 싶으면 바로 그냥 행동에 옮기시는 분 있고. 짬타이거 잡으러 갑니다. 네, 그냥 진짜 고양이가 보고 싶은 거라 의미부여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작년 집에 간 배성재 사연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이건 남녀가 바뀌었네요. 그죠? 잡고 보니 사기다. 살쾡이. 네, 집을 아주 그냥 사기야 사. 집에 집 가족들 다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야 왜 울어? 왜 울어? 너 왜 울어? 야 울어? 피! 꿰매야 되고 사기야. 자, 사기면 저기 사기라니 사기라니 잡아보니 표범이라고 대참사가 그 뉴스에 나오지 않나요 사기면 사끈 그 보호종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예. 아니, 키울 수가 없어 어떻게 짬타이걸 잡았는데 사기예요 네 토픽감이라고 주인님 맛있네 자. 해야 되지. 그린라이트 가능성이 근데 이게 남자 동기가 여자 사원 집에 이렇게 나 그거 보러 좀 갈게 뭐 이러면 좀 그런데 이건 약간 그러니까 비참 사연들 중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인님 살살 녹는다 주인 손가락 살살 녹는다 어삭 네. 아 분명히 친구 다섯 명 데려올 거라고 혼자 가기가 좀 무서워 네. 남자 동기 간다고 내가 나도 모르게 얘기는 해놨는데 혼자 가기 좀 무서우니까 같이 가죠. 그래서 다섯 명이 같이 온다고. 그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남자. 아 그렇게? 예.
자, 어쨌든 지금 그 논점이 사기로 넘어갔어요. 어, 주인 다리가 몰라. 주인 다리가 맛있네. 어, 사 맛집이라고. 다음은요. 2874님. 최애 웹툰이 완결 났습니다. 가슴이 허하고 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 형들 저도 이제 알아요. 이것이 이별의 감정이라는 것. 아, 이거 뭐 인정합니다. 저희도 저도 웹툰을 좋아해서. 최애 웹툰이나 뭐 연재물이 완료가 되면은 뭔가 아쉽죠. 네. 허하지. 예. 네. 네,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정주행으로 다시 풀기도 하고 역주행으로 풀기도 하고. 근데 이거 되게 한 80년, 90년대 약간 가사 느낌. 가슴이 허하고 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 네. 형들 저도 이제 알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별이요. 실제 이별과 다른 점은 웹툰은 정주행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보기가 됩니다. 이별은 다시 보려다가 이제 익십당하고 안 익십당하고 그렇게 되고. 이말년 작가의 웹툰은 이런 이별 감성은 안 들죠. 네. 손절 감정. EPL 끝나고 아쉽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EPL 끝나고 어떤 이야기? 네. 물론 EPL은 계속되는데 저희가 끝나서. 아. SBS EPL 연재가 끝나서 굉장히 허전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뭐 언젠가 뭐 또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네. 꼭 언젠가 돌아오길 바라고요. 자, 배텐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것도 끝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언제까지 솔로로 있지는 않을 건 아니에요. 언젠가 아. 생기면 이 비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쭉 가자. 비참은? 아니, 하지 말자. 뭐? 아, 채팅창에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말라고.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있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배텐 어차피 공무원 방송. 평생 컨텐츠. 뭘 만나려고 그래? 다 부질없어요, 그런 거. 사랑? 박펠레는 결혼이 비즈니스고 저는 비참이 비즈니스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좀 있고. 두 사람 부부 아니에요? 돌싱 환영합니다는 뭐죠? 자, 다음은요. 0210님. 핸드폰 중고로 사느라 요즘 문자를 하고 있는데요. 점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판매자에게 정이 드네요. 3일 뒤에 직거래 하기로 했는데 젤리라도 사갈까요? 그렇군요. 직거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뭐 구매대행 이런 거를 한번 시켜본 적이 있는데 여성분이게 되면은 어떻게 좀 젠틀하게 톡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되게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분이면 넵. 점점. 넵. 며칠까지요? 영영 뭐 이런 거. 재시험. 그리고 끝인데. 자, 하여튼. 아, 커플 나올 거니까 두 개 사라고. 젤리를 두 개 사라. 하신 분도 있고요. 다음은요? 김원주님. 2주 전에 여친한테 차인 친구한테 술 사줬는데 알고 보니 다시 만난대요. 심지어 싸운 다음날 바로 화해했대요. 원래 커플들은 다 이렇게 짜증이 나나요? 짜증나네요, 진짜. 왜 술을 사줬지?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헤어졌다고 해서 위로주를 사줬는데 나중에 다시 잘 돼서 야, 잘 됐어. 네가 술 사줘서 그런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퉁치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고마워서 보통 세 번 정도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금간 항아리 붙인다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깨져요. 아, 어이, 또 띵언이 하나 또 나오네. 이 결혼 비즈니스 매니저다 보니까. 아, 금간 항아리 붙여봤자 오래가지 않는다. 이거 참 음미할 수 있는 띵언이. 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분. 네. 네. 금간 항아리. 할머님들이 하셨던 얘기 아니에요? 네. 할머님들이 요강 얘기하실 때 한 얘기를 지금 여기 커플에다 갖다 쓰시는 거예요? 어이, 잘하시네요, 다들. 네. 그 복분자 할 때 그 요강 얘기를 지금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네. 펠레형 항아리 안전한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형네 항아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비밀? 아, 저 형 강연에서 한 얘기인가 봐. 아, 날카롭게. 이번 주에 한 얘기 아니에요. 네. 제가 뭐 그런 데 가서 그러죠. 무리뉴와 포그바의 관계 아니냐고. 금간 항아리 결국 또 깨집니다. 붙여봤자. 자, 요즘 항아리의 비유를 하는구만. 대단하군요. 자. 자, 아무튼. 그리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여자친구한테 차였다고 이제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네. 가끔 그 여친 욕할 때가. 아, 그거 안 돼요. 그건 아니야. 네. 그러다가 다시 만나면 큰일 납니다. 아, 그러기도 하고. 굉장히 어색해져요. 사람 마음이 좀 이상해.
그게 괜히 막 이렇게 앞에서 조금 얘기하면 시원한 것 같긴 한데 자꾸 들으면 짜증난다. 그렇죠. 내가 그래도 헤어지긴 했어도 한때 좋아했던 사람인데 너무 욕을 하면 야 그만해 적당해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다 경험담이네. 야 죽어도 못 보내 이러면서 좋고. 아, 아무튼 이게 객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3845님, 오늘 좀 차려입어서 카페에서 윙크하며 셀카 찍는데 앞 테이블 여성분이랑 눈 마주쳤어요. 표정이 그리 밝진 않으셨어요. 죄송했어요. 대체 뭐했길래? 좋습니다. 아, 윙크를 했는데 그것도 여성분이 자기를 보고 했다고 느낄 수도 있었겠구나. 아, 근데 가끔 SNS 보면은 그 남자분들이 이해 못할 셀카를 찍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윙크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지나친 그 필터, 아, 턱 깎고 막 하는 분들 있고, 저는 최악을 봤는데 볼에 바람 넣고 찍는 거 봤어요. 남자가?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입 이렇게 내밀고, 그래가지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금간동공은 돌아오지 않는다. 금간동공 붙여봤자 불가능합니다. 네. 자, 또 뿌 조심하시고요. 다음은요. 김정현님. 아, 네. 오늘 사요? 아, 그래요? 자. 아, 지금 비참한 문제들이 너무 쌓였는데. 그러니까 도서할 시간이 되는데. 없어서 오늘의 사연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아까 저는 사실 약간 좀 빠지긴 한 건데 상 나왔던 게 뭐죠? 아, 고양이 집사입니다. 3270님. 그린라이트 인지 아닌지 이분 고민돼. 이보다 우리가 사고로 빠졌다. 이분 후기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3270님 꼭 후기 과연 어떻게 됐는지. 아, 오늘 시간 순삭 이래요. 네. 저는 정다훈님 드리겠습니다. 아, 비 오는 날 여자 동기한테 씌워달라고 했는데 의산을 줘버린 이분. 이것도 그린라이트냐고 물어보셨는데 줘버렸는데, 그죠? 3270이 어쨌든 살아계시면 꼭 후기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기능성 남성 속옷 보내드리겠습니다. 방문성의 서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깔끔하죠, 여러분? 자, 클로징 임창정 노래 듣겠습니다. 11월 21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창정의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오늘 끝곡입니다. 양 꿈꾸세요. 고맙습니다. 어깨에다가 사도를 올려드릴게요. 매실행처럼? 어깨를 보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 이쪽, 그쪽 어깨. 이쪽 봐요? 아니, 아니요. 그 가운데 보셔. 조금 더. 아, 무서워야 되는구나. 오빠가 좀 뒤에 있어요? 하나. 아, 하나, 둘. 그냥 제대로 하나만 터치. 합성이 안 될 수도 있어서.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삭락한다. 됐구만.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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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